이 시간에는 그 찜질방에 근식 찜질방이 있고 습식 찜질방이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그 지상으로 이래 짓는 것은 근식 찜질방이고 토굴 속이나 봉토로 해가지고 땅을 덮는 그런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습식 찜질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습식 찜질방 이 모양을 그 도면으로 평면으로 만들면 대충 이렇습니다. 속에가 그 토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굴 속에는 아궁이가 여기 같으면 굴뚝이 이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굴 속이라 굴뚝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대동년도 고래 구둘연구소에서 개발한 대동년도 고래를 만들면은 아궁이 옆에 굴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굴뚝 토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찜질을 하고 또 여기 들어가면은 피라미드식으로 이런 그 구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조감도를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 공기가 배출되게 하고 여기가 주로 이제 식는 부분 찜질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또 씻고 또 찜질을 하는 그런 공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토굴 속이기 때문에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그 하열이 중앙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그 연도를 통해 연도를 막아줘 저온 배연으로 해서 나오는 이런 그 형태가 습식 찜질방 그 중에서도 토굴 속에 짓는 습식 찜질방의 평면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